이람들 오늘은 GTA5를 오래한 사람들도 잘 모를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눈앞에 경사가 심한 곳이 있군요. 이런 곳은 제가 점프를 연타해도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자, 이럴 때는 먼저 권총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조준하시고서 쉬프트 누르지 말고 그냥 W랑 방향키 AD만 눌러서 양옆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왔다갔다 천천히, 왔다갔다 천천히.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만있어봐. 여기서 점프 굿. 자, 다음 꿀팁. 여러분들 폭탄 같은 경우는 마우스 좌클릭을 누르고 있으면 퀸을 뽑아요. 이 상태로 가만있으면 빠이샷 폭발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폭탄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요. 퀸 뽑고 5 4 3 2 1 도착. 나이샷. 이렇게. 참고로 던지는 폭탄 같은 경우는 총으로 쏴서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샷.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아, 다섯 발, 여섯 발, 일곱 발. 여러분들 그만! 스톱! 아하! 아하! 이렇게. 자, 다음 꿀팁. RPG 같은 경우는 얕은 물에 쏘면은 얘가 튕겨져 나와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준비하시고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발사! 아이! 뭐였지? 여기 밑에다가 발사! 보시면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지금 눈앞에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다가 발사! 어디 갔어? 지금 공중에 떠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바로 밑에다가 발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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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거 오케이 조심. 자, 다음에 콤팩트 EMP 런처 발사! 어디 갔죠? 아, 저기. 그 다음에 호밍 런처. 이것도 바람 밑에 쏘시면은 오오오오오오오오 저기 날아갔습니다. 나이샷. 물에다가 오마이갓 폭죽. 나이샷. 경찰의 시체를 건드리면은 별이 떠요. 여기다가 석유통으로 기름을 콸콸콸. 아, 이거는 별이 안 떠요. 이 정도는 인정이죠. 그렇다면 신호탄 발사. 그렇다면 스톰건 발사. 아, 지금 별이 떴습니다. 제가 그렇다면은 레스터한테 연락해서 별을 떼볼게요. 근접으로 경찰을 때려보겠습니다. 별이 떠요. 이런들 지금 저희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경찰 시체를 쏴보겠습니다. 발사. 별이 안 떠요. 안. 아, 떴습니다. 다음 GT5에는 대형 바퀴벌레가 존재합니다. 보시면은 이 정도 크기. 사이즈가 진짜 엄청나게 커요. 거의 이만해요. 참고로 저의 위치는 대략 여기쯤. 이곳에 오시면은 대왕 바퀴벌레를 볼 수가 있어요. 아, 지금 방역을 위해서 벅스타 직원분이 오셨군요. 아이, 벅스타 감사합니다. 아, 바퀴벌레. 아, 여기있죠? 바퀴벌레. 오마이갓. 여기다가 가스를 하나 둘셋넷. 자, 이제 바퀴벌레가 조금 줄어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GTA5에는 풍선 인형이 있어요. 저의 위치는 대략 여기쯤. 시몬 가게 바로 앞입니다. 이 풍선 같은 경우는 총에도 끄떡이 없고 RPG에도 끄떡이 없고 다음에는 옵투 그냥 통과가 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아토마이저를 쓰면 반응이 다르죠. 가시고 발사. 자세히 보시면 풍선 인형이 쪼그라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RPG 들고서 옆에서 당기시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이,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풍선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GTA5에는 유령 쓰레기통이 존재하고 있죠. 저의 위치는 대략 여기쯤. 카지노 밑에요. 이쪽에 보시면은 얘가 본체. 여기는 영혼. 자동차도 통과가 되고요, 사람도 통과가 되고. 이쪽에 보시면은 머리만 떠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로 신기한 곳.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